계획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용어의 정의부터 보겠는데요. 6페이지 문제집 보십시다. 1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문제집 1번의 내용은 요약집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내용은 쉬우니까 바로 문제 풀어보죠. 국토계획법상 용어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광역도시계획 뜻 잘 나오는데 키포인트는 뭐냐?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맞고, 2번 도시군계획이란 특광특특시군. 이때 군은 광역시 관악역 내에 있는 군을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제한다. 이거 항상 생각했어요. 그런 관악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인데 두 가로 구분된다. 기본과 관리 맞습니다. 2, 3번 지구단위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자고 전부 했다고 생각합니까? 일부 했다고 생각합니까? 일부가 중요해. 전부 하면 틀리고 일부 맞네요. 마지막에 도시군계획을 말한다. 맞습니다. 4번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계획으로 결정돼 있어 맞고, 5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무엇을 설치 정비 또는 계량한 사업이냐? 도시군계획 시설 그래야 돼. 기반시설 틀렸죠? 기반시설 알아? 도시군계획 시설. 그래 틀렸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3번 보겠습니다. 3번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면 바로 8페이지 4번이 나옵니다. 4번도 요약집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있는 건데 국토교법상 규정한 내용 옳은 것만 모두 그런 게 이렇게 돼 있죠. 반복되고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기억.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 전부 했단다 일부 했단다. 일부. 그래서 전부 틀렸고, 밑에 도시군관리에 그건 맞죠? 전부가 나와서 틀렸습니다. 일부. 니은. 도시군계획은 조금 전에 했는데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구분되는가? 기본하고 관리.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틀렸죠? 그 자리에 도시군관리계획이 나와야 되고, 디귿. 도시군계획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계획으로 결정되는 시대 맞죠? 리을.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대한 도시발사업, 정비에 따른 정비사업을 싹 묶어서 뭐라 하냐? 도시군계획사업이란다. 맞죠?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답은 3번. 5번 보겠습니다. 이 5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약집 4페이지 있는데 이 문제 풀어가지고는 안 되고 기반서를 완벽하게 좀 여러분이 철저히 좀 봐두셔야 돼요. 기반서 분류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이 기반서는 약 종류가 40가지 넘습니다. 그것들 성질이 같은 것을 7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업시설, 공공문화시설, 그다음에 방제시설, 그다음에 보건위생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환경시설. 이 시설을 짝짓기를 잘해서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한 문제 꼭 나온다 생각하고. 그중에서도 여러분은 환경기초시설 5개, 방제시설 3개,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3개, 방제시설 몇개쭉 있는데 그 정도는 꼭 암기하시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 환경 기술 5개 꼭 암기 철저히 해라고 그랬는데, 환경 기술은 하수도 폐가 나온 거두 가지 있어요.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그다음에 수질 오염 방지설, 빗물 저장 및 이용설 꼭 암기 달달달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보건 위생설 3개밖에 안 돼. 사람 죽고 가축 죽을 때 사용하는 장사설, 그다음에 도축장, 그다음에 인간이 살았을 때 건강을 위해 이용하는 정화보리설, 세 가지 달달 암기. 그다음에 방제설은 바로 저수지, 유수지, 하천, 하천, 방자 나온 거, 방화설비, 뭐 방주설비 등등 있죠. 이런 것들 사방설비 방자 나온 거쫙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방시다.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번 기반설 분류 틀린 거. 1. 교통시설은 주차장, 장정, 정류장 있다 맞고. 2번 공간시설은 광장, 공공공지 뭐 여기 나나 좀 녹지 유원지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3번 유통업설 수도 하수도. 하수도는 뭐예요? 폐기물. 하수도는 아까 뭐라 환경기초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어 이게. 그다음에 4번 하천 추선 방에서 맞고, 환경기초설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란 말 줄이고 시설 줄여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폐차장 맞죠.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이 문제 풀면서 4페이지 아까 기반서 그 표를 좀 외워버려야 돼요. 이 문제 풀어봐야 효과가 그거 외워라고 했어요. 7번 보겠어요. 반복되고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이것도 기반설 그 연결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4페이지 있는데 폐차장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 분반 보이지 틀린 거 찾았으니까 교통선 뭐 도로, 철도, 공항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주차장, 자동차장. 1번 틀렸습니다. 남은 통과. 나머지 통과.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요약집 5페이지 있는 건데 광역계획권 1번. 광역계획권이다. 5페이지 아니라 요약집 9페이지부터 13페이지 있습니다. 요약집 9페이지부터 13페이지 있으니까 아. 자, 국토협상 광역계획권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1번은 정리해서 광역계획권이 핵심 용어고 2번, 광역계획권이 둘성의 시도에 걸쳐 지정될 때는 누가 지하냐? 국장 맞고 3번, 광역계획권이 도후 관하게 충남 도후 내인 천안시 아산시 홍성을 묶어 지정할 때 누가 한다?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혼자 와서 그렇죠? 시자 날려버려야 돼.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 지정은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만 지정하지 다른 사람은 절대 지정 못해. 도지사는 두 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 도지사 미안합니다. 국토교통부장은 두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이다라고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에서 지정하고 예컨대 서울특별시 인정할 경기도 이렇게 해서 지정할 때는 국장. 도의사는 자기 도후 냈다 정할 때면 도의사 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을 읽어보시고 4번 하나 봅시다.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요, 아까 인접해 있는 특광, 특특, 시군의 관악의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하지만 일부만 편입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이때 일부 편입할 수 있는 단위는 바로 저 구단위로 잘라서 광역시에 있는 군 단위로 따라서 도 산에 있는 군은 읍 단위로 면 단위로 따라서만 폐매할 수 있다. 이거 봐두세요. 5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우리 요약지 역시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있는데 자 국토협상 광역개권과 광역도시기다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종전했으니까 통과. 2번 이 광역도시계획은 법적 성격이 관계 행정기관만 대내지로 구성하고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 아무런 구성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요. 그래서 행정심판 제기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소 제기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3번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이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알겠나요? 3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악에 걸쳐 지정됐다. 여기 인천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걸쳐 지정되면 관계 시도사가 만나가지고 공동으로 이 광역도시를 수립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수립했다면 지정권자인 국장한테 3년의 승인시에서 승인받아야 되죠. 만약 3년의 승인시에 들어가자면 국장이 직접 수립하게 되죠. 자기가 수립했다면 자기가 직접 확정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5번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여기요. 자, 충남 도사 천안시 아산시 홍성도 딱 지냈어. 그러면 이 시장군수가 만나가지고 광역도시를 수립해서 3년에 도사한테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승인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실효돼서 없어진 거 아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지정했던 도사가 수립을 하도록 됐다. 이거 그래서 5번 맞습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서부터 광역도시의 승인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광역계획권 지정 효력이 상실한 것은 아니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넘어가시고 4번. 4번도 우리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있는데요. 광역도시기다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광역계획권을 보세요. 조금 전에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만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정권자인데 지정할 때 지네들 직권으로 팍 지정할 수 있어. 직권으로 팍 지정할 수 있어. 그런데 직권을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 요청을 받아서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 요청자는 시도사 요청할 수 있고 여기 시장수가 요청할 수 있고 국장하고 그리 같은 다른 부서의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중앙장의 요청이 들으면 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지정 요청자들은 그 범위 좀 변경해서라고 변경 요청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되. 자, 1번. 중앙장, 시도사, 시장수는 국장이나 도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2번.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상을 연결시키고 환경보호. 이게 바로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이에요.
광역회권을 시행한 이유는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특광특특식으로 공간 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결시키려 나갈 필요가 있다든가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시설 두 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광역시설을 보다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광역회권 맞습니다. 3번 이 여기 봐봐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가 광역회권을 지정했다. 그랬다면 아까 시도사가 3년에 광역도시를 수립해서 국장님한테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 승인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국장이 직접 가서 수립하기도 하고 이때 국장은 그런 경우 아니래도 국가기업과 관련 있는 건은 자기가 직접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 3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4번. 광역회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는 관할 시도사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맞아요? 틀려? 그렇죠. 아까 광역회권 지정은 두 명밖에 지정 못한다고 그랬죠? 국장하고 도의사.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 4번. 광역회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여기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걸치고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 걸쳤다. 그때는 누구만 정해요? 국장만 정하죠. 그래서 관할 시도사 공동으로 그거 지워버려. 관할 시도사 공동으로 그 말 날려버리고 그래도 국장만 광역회권을 지정한다. 이렇게. 그래 틀렸고 5번. 광역회권이 지정된 장소에서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에 여기 봐봐요. 이 시도사 여기 있는 시장수가 수립한다. 그럴 때는 시도의회 시장 군수 의견 여기는 시군의회 의견들이야 돼. 그래서 5번 국장 시도사 시장수와 수립권자 그다 써봐. 수립권자 이네들 광역도시 수립권자인데 수립권자는 광역도시 수입 밑에다 써봐. 변경 변경자에서도 똑같아. 그래서 변경을 바꿔치면 출전이 잘 나오는데 변경할 때 똑같아. 변경하다 수립하든 미리 공청회에서 주민과 관계청부 의견도 드려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 공청회에서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도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인데 광역도시다 틀린 거 1. 동일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의 내용과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아까 2인자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이 광역도로 지정됐다. 그랬다면 광역도시가 하나 만들어진다. 그리한 상태에서 개별시 시군에서 도시군기봉을 만든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더 하위계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위계획인 도시군기봉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한다. 광역 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맞죠? 2번 광역회권은 광역시장에 지정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없다 그래야 되죠? 아까 누구만 지정할 수 있어? 국장하고 도의사. 그래 이건 기출문제인데 틀렸어. 2번. 그 다음에 3번 도의사는 여기 봐봐요. 여기 충남 도사과 여기 천안시 아산시 홍성을 지정했어요. 이때 시장 군수와 만나서 공동으로 광역 도시를 수립하면 좋은데 지네끼리 수박이 머리 아파 죽겠어. 그래서 협의를 거쳐. 야 도의사님한테 수립해달라고 요청해버리자. 그래서 도의사 받아서 그러면 도의사 직접 수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알겠죠? 근데 3번. 도의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광역 도시를 수립할 수 있으니 맞죠? 도의사가 수립한 경우는 자기가 수립했다. 여기 봐봐. 자기가 지정해서 자기가 수립했다 그러면 광역 도시 수립하고 나서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갈까 안 갈까 안 가고 스스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맞았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까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까지 해서 딱 묶어가지고 광역도시를 지정했어. 그러면 이 세 명 시도사 만나가지고 광역도시 수립하거든. 수립했다는 지네들이 스스로 확장하지 못하고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확정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 봅시다.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광역도시 수립권자는 미리 아까 했죠. 공청회 열어서 주민과 관계자분과 들어 맞고 그 다음에 5번 보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봐보세요. 아까 국토교통부장이 서울특별시 인천학교 경기도에 있다 지금 진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광역도시를 이 3명의 시도사 만나서 정책을 조례해서 협의해가지고 수립하면 좋아. 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3년에 승인받으면 되는데 협의가 결렬됐어. 여러 가지 정책 등을 담을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네들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어. 누구한테? 지정권이 국장님한테. 이때 조정 신청을 했을 때 단독으로 나왔다 그러면 즉각 조정해 주지 않고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야 이때까지 한번 협의해봐라고 권고할 수 있어. 그런데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직권으로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조정해 주려면 국토교통부 내에 있는 중앙도시 시민을 꼭 거쳐서 조정해서 줘야 돼요. 알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5번 국장이 조정 신청을 받았다. 그래서
오타 나왔어. 광역해권 그 말치어 잘못됐어. 광역해권 그 말치고 광역도시계. 광역도시계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는 꼭 중앙도심을 꼭 거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도 역시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있는 건데 광역도시계다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여기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한다. 그때는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지정을 하기 전에 미리 이쪽 시도사 의견도 들어보고 알겠나요? 의견 측정하는 거예요. 의견 측정하고 여기 봐봐. 그 다음에 의견 측정 끝나면 자기 창에 있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반드시 중앙도심을 거쳐야 돼. 중앙도심을 거쳐서 딱 지나고 통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를 거칠 때 지방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지방 도시위원회를 중앙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틀렸어. 지방. 알겠나요? 근데 봐봐요. 여기 충남 도사청 할 때는 지정을 하기 앞서 시장 군수 의견을 먼저 들어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심의 꼭 걸쳐. 심의는 도청에 있는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그래. 알겠죠? 도의사는 지방이라는 말 쓰고 국토에서는 중요한 말 쓴다. 이것도 뭐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도의사가 시장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수와 공도로 광역도시를 수발할 수도 있어. 이 친구들이 아까 우리께 하려니까 힘드니까 도의사 껴드세요. 아래 같이 하자 해서 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그랬다면 자기가 지냈던 장소니까 국장한테 승인 안 받고 스스로 수립해서 확장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3번 마지막 이제 틀린 거 해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건데 3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4번은요 그렇죠. 국장이 틀렸죠? 도의사. 이 시장수는 승인받은 도의사한테 가죠? 국장 틀렸고요. 그럼 5번 아까 했던 건데 그렇죠. 전부 일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자가 틀렸어. 자, 전부를 지정해야 되면 그 일부만을 광역권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 틀렸죠? 있어. 이때 일부에다 또 맞춰봐. 일부. 일부는 아까 9단위로 잘라서 그리고 광역시 안의 군단위로 잘라서 군에 저 팔도되어 있는 군은 읍단위로 잘라서 면단위로 잘라서 이 단위로 일부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 틀렸고 없다 아니라 있다. 넘어가셔서 무슨 말인지 아나 이제 금방 그거? 그러면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넘어가서 8번 보겠습니다. 8번면 이것도 9페이지부터 13페이지인데 광역도시계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반복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1번 국장은 광역도시계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사 시장수 의견 등으로 중앙에다도 하면 중앙 심의를 거치나 맞고 2번 시도사 시장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바로 관계 시도의회 시군의회와 관계 시장수 의견을 꼭 드려야 되고 수립하던 변경은 똑같아요. 변경위에 따라 수립도 써봐요. 수립하던 변경도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립하던 변경 수립했던 내용을 변경할 때 똑같아요. 꼭 걸쳐야 돼요. 3번 국장은 시도사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사 공로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여기 아까 여기요. 국장이 이렇게 지내서 서울특별시 인천과 경기도에 있다 지냈다면 이네들이 같이 합시다 하면 요청하면 같이 알아서 같이 해서 공로할 수 있죠. 그래 틀렸어요. 있다 그래야 돼. 3번 아까 했습니다. 시장수가 수립했다면 누구한테 승인하냐? 도의사. 시장수 광역도시 변경할 때 미리 공청회가 되는데 아까 수립변경 꼭 표시적이라고 했어요. 공청회가. 자, 넘어가고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가 돼요. 쭉 넘어가셔서 16페이지 갑니다. 16페이지 가서 보면, 자, 1번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요약집 13페이지부터 15쪽까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도시군기본기다 틀린 거. 1번, 도시군기본기는 도시군기할 수입을 지침세가 된다. 아까 했죠. 맞고, 2번, 기준은 다 누가 정해? 이거 너무 쉬운데? 국장 맞고, 3번,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수립하는 때는 미리 시장은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 의견을 꼭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밑에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도의사 승인받는다. 맞을까 틀릴까요? 맞죠? 자 맞고
자, 봐보세요. 도시쿤 기본격은 수립할 때 누가 수립할까요? 수립. 여섯 명밖에 수립 안 해요. 그렇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수립권자인데 수립했던 자중이 친구 네 명. 네 명은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을까?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정할까? 스스로 확정, 스스로 확정. 이 시장하고 군수는 수립했다, 병했다 하면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는다? 도의사. 그래서 이거 꼭 생각해 두시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그래서 4번을 했고, 5번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수립했다, 병했다,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랬죠. 틀렸죠, 5번. 받아야 한다 치워버리고, 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13조부터 15조가 있는데, 도시 군기본계획 틀린 거. 1번. 도시 군기본계획은 수립할 때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 개괄적이란 말 쓰지 말고, 괄자를 치워버리고, 괄자 치우고, 계략적. 계략적으로,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게 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계 행정 기관만을 구성하는 정책 계획서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죠. 그래서 행정집판, 행정소송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2번, 아까 했습니다. 통과합니다. 3번, 했습니다. 다섯, 여섯 명 수립한다고. 4번, 이 3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글쎄 봐. 한을 지워버리고 하지 아니하는.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해. 엄청 중요해. 그래, 이 시군 중에서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 중 수도권에도 소화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는 수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시고. 또 어떤 시와 군도 수립하지 않았느냐. 5번. 관할구역 전부에다 체크해요. 전부에 대하여 광역 도시계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그 광역 도시계에게 도시군기본계 내용상이 포함될 사항이 모두에 따라 합시다. 모두 포함된 시 또는 군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 돼요. 반복되고 있는 것 내가 다 해왔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 바로 18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4번이면 도시군기본계다. 옳은 거. 이것도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했던 거또 나와요. 1번. 특광이 수립한 기본계획 승인 국장이 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국장한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승인 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고 했죠. 그게 중요해. 특광이 수립한 도시 군기본계획 승인은 필요 없다. 그냥 스스로 확장한다.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면 누가 갖다 승인 받았냐? 도의사. 후반 맞고 전반 틀렸죠. 2번. 맞았어. 아까 했어요. 3번. 이에 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 끼고 지정화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시 군기본계 위반을 지나갈 수 있다. 기본 틀렸어. 관리로 수정해야 돼. 관리. 이건 관리로 하는 거지 기본이 아니잖아요. 알죠? 그래서 기본 틀렸어. 관리. 4번. 특광 시장수는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출연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틀렸어. 공시 개최는 필수적이거든요. 생략할 수 있다를 집을 없고 필수적으로 개최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개최해야 된다. 자, 5번. 너무 쉬웠어. 5, 몇 년마다 타당성 점검해서 정비한다. 5년, 10년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들어갑니다. 5번도 13쪽부터 15쪽에 있는데 기본계획 옳은 거. 1번.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드려야 되나? 관계 점검으로 의견 드릴 필요 없다. 맞아, 틀려? 둘다다 드려야 돼. 그래, 둘다 드려야 돼. 드려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필요가 없다. 틀렸어. 그 다음에 2번.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수와 협의를 거쳐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밑에다 또는 일부 이를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강해 시장수와 공동으로 수립한다. 틀렸어요. 공동으로 지워버리고 해당 시장군수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 자, 예컨대 여기 대전광역시장이 대전광역시 위주로 기본계획 수립하지만 필요하면 계룡시 일부 전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때는 그쪽 장과 뭔 마음이 돼요? 협의만 돼요. 협의만. 알겠죠? 그래서 공동으로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3번. 자, 수도권 시는 인구수와 관계 무조건 수립해야 돼요. 군도 그렇고. 맞아요? 틀려요?
3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수도권 시는 무조건 세배라고 했잖아요. 인구수와 관계없이. 이해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수도권 시와 군은 인구수와 관계 무조건 수립. 광역시와 경계를 가차하고 있는 시와 군도 무조건 수립. 인구수와 관계없이. 이해돼야 안 돼요? 이거. 자, 여기 봐봐요. 수도권이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수도권인데 수도권에 속하는 시와 군은 인구수와 무관해 무조건 기본기 수배한다. 광역시가 있다. 그러면 광역시와 경계를 가차하고 있는 시와 군도 인구수와 무관해 무조건 수배한다. 알겠죠? 수도권에도 소화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한 시, 군인데 인구 몇만 명? 10만 명 이하다. 그때는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알겠죠? 또 여기 봐봐요. 아까 여기 관할구역 전부, 여기 아까 홍성군 전부, 천안시 전부, 아산시 전부, 관할구역 전부를 광역구 지정해가지고 하나의 광역도시가 수립돼 있어. 이 광역도시의 내용에 따라 각각 개별 시시 군에서 수립하게 될 기본계획 정책 등을 여기다 모두 포함했다면 개별 시시 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정말 놀랜데. 지금 우리가 기본서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 아무튼 그렇다 치고 6번 보게 몇 번입니까? 5번. 5번에 3번 맞은지 알겠죠? 맞았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너무 쉽네. 국가계획이 높아요? 기본계획이 높아요? 그래. 서로 다 뭐가 우선해요? 국가. 그래서 틀렸죠. 도시군기본계 틀렸고 국가계획. 5번. 광역도시하고 도시군기본계 뭐가 더 높아요? 광역도시. 다르면 뭐가 우선해요? 광역도시. 잘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그 옆에 다 이거 하나 써놔요. 옆에 다 이거 써놓고 문제 풀 때마다 생각해요. 국가계획. 광역 도시계.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 그 다음에 도시군갈. 이 순서는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 계획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도시군계. 밑으로 오면서록 하위계. 위로 올라갔으면 상위계. 이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상위계하고 하위계 관계를 머릿속에 입력해. 국가계, 광역도시계,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관리계.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리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이다. 옳은 거. 이것도 13조부터 15조가 있는데 1번 이제 금방 했던 거예요. 시정수는 인접한 시군의 관할계를 포함해서 기본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뭔 마음이 된다? 협의 꼭 해야 된다. 그랬어. 없다. 틀렸고. 2번도 했어. 한번 이제 맞춰봐. 이거 기출문제인데 너무 쉽게 나왔어. 기본계획하고 광역도 뭐가 더 높다고 그랬어요? 광역도. 다르면 뭐가 우선해? 뭐가 우선해? 그렇죠. 근데 뒤에 틀렸죠? 국장이 결정에 따른다 지워버려. 국장이 결정에 따른다 지워버리고 광역 도시계 내용이 우선한다 그래야 되죠. 그다음에 3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몇만 명 이하인 시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써. 그래요. 거기 있다 써봐. 10만 명 이하인 시와 군은 그렇게 써놔요. 10만 명 이하인 시와 군은 마지막에 도시 군기본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만 명 이하인은 8만도 들어가고 9만도 7만 당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7만 수립할 필요 없죠. 맞아요. 4번. 도시 군기본을 수립 위에다 써봐. 변경 위에다 수립도 써봐. 도시 군기본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는 공청에 지금 필수적인 게 필수적. 그래서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어. 반드시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청 의견을 꼭 들어야 돼요. 수립과 변경 똑같아. 이해됐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자, 광역, 아까 했던 거예요.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수립단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네 명 아까 승인 안 받는다고 그랬죠? 스스로 확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받아야 한다, 지워버리고 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 넘어가시고. 7번 보겠어요. 자, 이것도 반복되고 있으니까 도시군기본 수립병이다. 틀린 거. 1번. 6명은 지네들 도시 군기봉을 수립하는 경우 기초조사 등의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분석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1번과 2번을 묶었지요. 그러나 외가 있어. 바로 오늘 기본계획을 위반하려고 하는데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에서 몇 년 이내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 할 때는 할 필요 없냐? 5년. 이 수치 중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또 나오네. 맞고. 4번 했어. 맞고.
5번 같은 도내에 있는 시군 충청남도 천안시 홍성군 있다. 거기서 새로 수립되는 도시군기법 승인권자는 시도사다 도지사다. 그렇죠. 시자 날려버려야 되죠. 시자 날리고 도지사다. 자, 됐나요? 자, 넘어오십시오. 1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요약집 16페이지 있어요. 도시군관계획 내용 하면 밑줄 거 봐요. 도시군관계획 내용 밑줄 것이고 몇 개가 떠올라야 돼요? 6개. 거기다 써놔요. 용용용 기사집 생각나야 돼요. 우리 요약집 몇 페이지 있다고요? 16페이지. 이건 또 나올 거니까 이해를 하고 폭넓게 그 내용을 커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다 아시고 계시죠? 도시군관리계. 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해낼 수 있는, 결정해 나가는 내용. 이걸 출전드리기 편에 그냥 도시군관리 내용, 도시군관으로 결정해야 되는 같은 말이에요. 표현상 같은 말이다. 자, 그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 다음에 용도구역, 기반시설 설치형 계량,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 지구단위 구청과 변경, 지구단위 입주기지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주기지 최소구역 계획 있죠.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안다는 전제하에 풀어보고 있는데, 1번 용도지구 지정 맞죠? 2번 수산량 보호 지정 맞죠? 그 다음에 3번 기반시설 설치 맞죠? 4번 맞을까 틀까요? 그렇죠. 여기에 용도구역도 아니고 그래요. 이거 알겠죠? 용도는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최종구, 수산양보, 도시장 공격, 입주기 최소기 있지. 개발 밀도 관리니 기반시설 부담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알겠죠? 우리 요약서 몇 페이지 있다고? 16페이지 아주 자세히 써놨어. 16페이지 여러분은 박스하고 밑에까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16페이지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16페이지 통째로 뭐랬다 넣고 이해를 해야 돼. 자, 넘어가시고 또 2번도 똑같은 거예요. 자, 2번도 아까 그것을 전제해서 풉니다. 이것도 16페이지에 있다 체크하고 도시군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이죠? 이거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근데 시험에 잘 나와요. 계속 나와요. 자, 3번, 4번은 반복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4번만 봅시다. 4번. 4번도 16페이지 있는 겁니다. 도시군가의 내용 해당한 거 1번은 해당해야 안 해요? 안 해요. 2번은요? 안 해요. 3번 안 해. 4번 맞죠? 5번 안 해. 이거 16페이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16페이지 거 보면은 그 봐보세요. 혹시 그거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16페이지는 거기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한 거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1번 용도적 용도주겠다 줄 거 봐요. 용도적 용도주고 줄 거 가지고 페이지 써놨을걸? 몇 페이지 참고하시라고 써놨을까? 27페이지인가? 그쵸? 27페이지를 확대해서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그때 용도적 용도적 뭐냐 이거 모르면 꽝이지 꽝. 하나만 해요. 알겠나요? 27페이지 확대해놨다고 써놨잖아요. 27페이지 갖다가 아무거나 갖다 들이대면서 그것을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데입니다. 그건 맞아요. 이해됐죠? 자, 아셔야 돼요. 확대가지고. 그거 안다는 전자에 지금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명칭도 아직도 모르면 진짜 어린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피난 노력하면 돼요. 그냥 앞으로 100 며칠 남았거든요. 충분해요. 앞으로도 100 며칠 남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아까 그 용도 중 그 27페이지인 것을 다 확대해서 머리에다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용도경 개시수도 명칭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이해해야 돼. 해서 봐보세요. 기반시설 설치점 계량 그 말 알아야 되고 그때 기반시설에다 줄 거 놨죠. 기반시설 몇 페이지 바라고 써놨어? 5페이지 바라고 써놨어. 5페이지. 몇 페이지? 5페이지. 기반시설 설치점 계량할 때 기반시설은 5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16페이지. 16페이지 박스 보고 있죠? 박스 3번 보고 있죠? 기반시설에다 몇 페이지 써라고?
오폐지. 오폐 가면 도로도 있고 뭐 장사시설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거 갖다 들이대거든 출제원들이. 그때 철치동, 정비도, 계량도 명칭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런 것 다 도시군으로 하구나 이렇게. 그렇죠? 4번 봐봐요. 4번 다시 도시개발사업 밑에 화살표 쳐놨을걸? 밑에 손이 있어. 4번 도시개발사업에서 오른 화살표, 정비사업에서 밑에 손 화살표. 그래 도시개발사업 뜻을 아셔야 돼.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법에서 주거단지 조성사업, 상업단지 조성사업,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등등등 이게 다 도시개발사업이거든요. 그것 갖다 들이대면서 이것도 도시군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맞습니다. 정비사업은 세 가지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 정비법에 이것 갖다 들이대면서 이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머리다 넣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남은 그대로 읽으면 되고요. 됐나요? 자, 읽었다 하고 문제 한번 다시 풀어봅시다. 4번. 4번이면 4번에 6번을 만들어봐. 4번에 5번 밑에도 6번. 6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써봐요. 그러면 6번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한번 맞춰봐요.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오 맞았어. 뭐니까 이거. 용도적 동그라미 1번 용도적 알겠죠. 근데 농업진흥정 아까 우리가 공부했네요. 농지법에 있는 거지 국토협상 용도적 아닙니다. 이거 함정이니까 아주 쉬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2, 3번은 절대 도시군가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공부하는 방법.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6번 만들었고 답은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4번하고 6번 이렇게. 자, 이해가 된 걸로 믿고 5번 문제 들어볼까요? 문제 5번 들어가겠습니다. 5번면 도시 군갈릭의 이반이다. 틀린 거. 이것은 우리 요약집 17쪽부터 19쪽까지 있는 건데요.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주민은 마지막에 도시 군갈이 이반을 제안할 수 있다. 그따 죽어요. 제안할 수 있죠. 제안했다 포인트 잡아야 돼. 이반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제안할 수 있다. 그것은 17페이지 있는데요. 그러면 공부했으니까 제안할 수 있다. 우리 주민들. 제안은 그러면 몇 가지만 할 수 있을까? 제안할 수 있는 거. 네 개. 이렇게 써놔. 네 개. 제안 몇 개만 한다고 우리 주민들이? 네 개. 네 개 약속 뭐라고 그래? 기, 그래. 기, 지산, 대체. 이게 떠올라야 돼. 그렇다면 문제 못 풀죠. 기지산 대체. 기가 뭐냐? 기반시설 설치점 계량 이거. 지가 뭐냐? 지구단위계획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산이 뭐냐? 이 용도지구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구 지정화 변경. 이겁니다. 알겠죠? 중에. 그다음에 대체 뭐냐? 용도지구가 정됐었는데 그 안에서 행위자를 지구단위로 대체해 주세요. 그리고 용도지구 폐해 주세요. 이건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제안하지 1번 봅시다. 주어민은 주거개발징조에 따라 포인트 잡아. 주거개발징조 지정 좀 해주세요. 제안서 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있다가 틀렸어. 없다. 주거개발징조 지정 그따 주고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안 돼요. 할 수 없어. 있다가 틀렸어. 없다. 아까 제안서 이거 네가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살 것은 이방권자가 용도적 용도적 용도구 지정에 관하여 이반을 하려고 그래. 이반했다 똥합치 이반. 이반할 때는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한다. 그다. 결정할 때 한 게 아니라 이반할 때 맞습니다. 3번. 이반을 제안받은 이반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다 줄 것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다 줄 것이고 1회 30일 연장 통보 가능. 이렇게 써 놓으시고 그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제안일부터 며칠 내에 제한적에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주냐? 45일 맞습니다. 4번 마지막에 부담시킬 수 있다. 뭐 다 읽어볼 필요 없어. 맞죠? 그 다음에 부담시켜야 된다. 그 틀려. 없다. 그래도 틀려. 두 가지 나왔어. 시켜야 된다. 한번 나왔고 없다. 이렇게 나왔고 틀려요. 5번 국가에 관련되면 누가 입안할 수 있어? 국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어. 거기다 줄까 봐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장이 직접 도시군가를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도시군가 입안할 수 있다. 거기다 줄 것이고 또 써봐. 하나. 광역 도시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했어요. 광역 도시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광역 도시계획 또 수립할 수 있다. 또 밑에 또 써. 바로 밑에다가 도시군 기본계획은 써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 잘 비교해 두셔. 세 가지 시험 공부할 때 무엇은 수립할 수 없다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썼나요?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무엇은 수립할 수 없다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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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래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어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엇은 절대 수립할 수 없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절대 수립 못해. 이게 함정이니까 쥐어야 돼.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가계획도 위반할 수 있고 직접 광역도시에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은 절대 안 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특광특특 시장 군수만 수립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할 수 없다. 이걸 딱 각시켜놓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넘어가세요. 넘어와서 6번 보겠는데 이 6번은 17쪽부터 21페이지 있습니다만은 도시군가계획이다 틀린 거 1번 조금 전에 했으니까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맞은가 틀린가 봐보세요. 맞죠? 지는 2번 전할 수 있죠? 맞죠? 2번 조속히 이반이 필요한 경우는 도시군가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 함께 이반될 수도 있다. 맞을까 틀릴까? 여기 봐보세요. 지워버렸구나. 그래 이 도시군가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비록 하위계획이었습니다만 이 도시군기본계획과도 비교했을 때 하위계획이죠. 그런데 이 도시군가계획을 조속히 빨리 이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시간적으로 함께 이반할 수 있고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시간적으로 위반할 수도 있다. 있다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맞고 3번 이 시도사가 도시군가를 결정했다고 하면 결정할 때기는 그 위에 결정할 때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치고 원칙은 두 가지를 걸쳐요. 관계행정기관이니까 미리 협의하고 도시기는 심의 거쳐서 결정해서 고시하죠. 그래서 결정할 때 협의 심의 거친다. 맞아. 그래 시도사가 도시군가를 결정하려면 미리 도시군의 심의를 거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몇 년마다 도시군가를 타당성 검토해서 재검토해서 정비하든가 5년 10년 틀렸죠. 5번 중요하죠. 도시군가를 결정했다면 여기까지가 이번에 결정된 토지경계다라고 도면에다 표시하는데 그 도면이 지용도면이죠. 지용도면을 뭐한 날에 효력 발생하냐? 고시한 날부터, 고시가 있은 날부터 바로 발생한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요약집 17페이지 있는 건데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죠. 주민과 이에 관계인이 이반권자에게 도시군가에 대한 이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이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몇 가지라고? 여기 기지산 대지 이것부터 딱 써놓고 이제 생각하면 돼. 그것도 써놔버려 약자로 기지산 대체. 1번은 기니까 기했다고 땀치고 2는 지니까 지했다고 땀치고 저기 5번은 대체 찾아가 대체 땀치고 찾았죠? 몸만 찾으면 돼? 3만 찾으면 되겠죠? 산이 어디 있냐? 안 보이네. 3번을 이 문제 썼던 선생이 좀 어렵게 써놨어. 3번 다 지워버리고 아니 지우지 말고 지우기 힘들면 개발 진흥지구 중 줄까봐 이제 제가 읽으면 공업기능 또는 유통 물류 기능 등을 집중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 진흥지구 그까지 딱 잘라요. 그리고 로스부터 싹 지워버린 로스부터 대통령 정하는 개발 진흥 싹 지워버리고 개발 진흥지구 했다는 개자 뺐다가 산업 유통 이렇게 써놔요. 개발 진흥지구 할 때 이렇게 꺾어서는 그래서 바로 공업기능 또는 유통 물류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지구가 무슨 지구다고? 산업 유통 개발 진주구다. 그래서 거기에 지정해달라고 제안될 수 있어요. 3번. 그러나 4번은 절대 내할 수 없다. 이게 알겠죠? 4번은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9번. 이반 제안이다. 똑같아. 이거 18페이지 있는 건데 이반 제안했다 포인트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아까 조금 전에 읽어봤다시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장을 건축한다든가 증설한다든가 물류생산 창고를 지기한 지구로 지정하거든. 그래 산업
유통, 개발, 지능주를 지정, 제안할 때에 바로 땅을 준비해야 돼. 제안을 하려고 한 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 공장 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땅을 준비하는데 그 땅을 어디다 준비해야 되냐? 계획관리가 주된 장소야 돼. 그리고 이 계획관리 다 준비하기 힘들면 인접토지인 생산관리도 포함돼도 생산관리, 자연녹지를 포함해도 돼. 그렇지만 여기다 통째로 여기다 다 준비하면 좋은데 통째로 여기 다 준비하기 힘들면 인접해 있는 자연녹지 생산관리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제안서를 낼수 있는데 전체 면적 대비 계획까지 50% 이상을 차지해야 돼. 그런데 여기다 2만을 이거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2만 중 1만은 이상이 계획까지게 돼. 50% 이상. 근데 이때 산업통 개발 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할 때는 이세 가지 용도적이다 찾아가야 돼. 면적은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해달라고 해야 돼. 알겠나요? 면적 얼마요?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이때 제안서 내려고 한 친구는 이땅 주인들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내야 돼. 여기다 좀 해달라고 하려고 되니?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동의서 받았는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서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얼마요? 3분의. 이때 면적 계산할 때 사유지를 가지고 계산하지 국공지가 있다면 그거 빼버린다 이렇게 하셔. 제하고 사유를 받아서 합니다. 이때 이제 제안서에 따르면 바로 왜 제안하는가라는 도면하고 서류, 도서하고 설명서 처음부터 내고 그리고 제안서에 따르면 아까 원칙 45일에 반입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에 30일 연장 통보되죠. 9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일까? 2번. 10만이 아니라 3만. 다음에 읽어보세요. 넘어가시고 10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건데 자 이것은 17페이지 있어요. 주민이 도시군갈 2반을 제한하는 경우 요구되는 제한사항별 토지소의 동의요건. 여기 봐봐. 이 제한서 낼 때는 제한하는 대상 토지 면적의 일정한 토지소 동의사 필요해. 그때 기만 5분의 4. 나무는 산, 지산, 대지는 다 3분의 2. 그래. 기만 5분의 4. 기만 5분의 4. 5, 4, 3이. 5, 4, 3이. 5, 4, 3인데 기만 5분의 4. 나무는 지산, 대지는 얼마다고? 3분의 2. 이걸 기억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1번 봐봐. 2번, 기에 또 동, 1번, 2번, 기, 동시에 똥합시서 5분의 4. 지산, 5번, 대체 찾아봐, 5번. 5번. 지산, 대체 묶어줘, 3분의 2. 그럼 끝났잖아요. 몇 번이 답이에요? 2번이죠, 2번. 그쵸? 자,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기, 5분의 4. 지산, 대체, 3분의 2. 끝. 그래서 답은 2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모두 다 기는 5분의 4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도시 군갈 2반이다 틀린 거 그거 다 보지 말고 2번과 4번만 딱 봐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2번과 4번. 2번 보면 자 국장과 시도사 시장수는 지구 단위계에 관한 도시 군갈 2반이라는 지방의 의견들이 한다. 지구 단위계에 거기다 줄거봐 갈피 쳐버려. 이 이반권자가 이반하려면 할때 이반했다고 한번 쳐봐. 이반하려면 지방의 의견 들어간다 그다 줄 거예요. 이반하려면 지방의 의견 들어간다 할 때게 여기 보세요. 이반 절차상 이반할 때 보세요.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이반을 한다 그랬는데 이반권자들이 이반할 때 절차가 이러잖아요. 원칙적인 절차는 기초사고에 그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방의 의견 청취는 이거 할 때만 듣습니다. 법적으로 이거요. 세 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설치 준비해라. 이세 가지 할 때만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어. 알아주세요. 뭔만? 용도지역, 용, 기까지. 이세 가지를 위반할 때만 지방의 의견 청취하고 밑에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밑에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밑에 것은. 아니, 입자도 용도구니까 포함돼 입자. 여기요. 두 가지. 사지. 사지는 지방의견처 필요 없어요. 사지는 필요 없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변경, 기반설치, 계량. 이것만 지방의견 듣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이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개혁 지정 변경 지구 단위 변경은 자기가 결정해 자기가 저 계룡 시장이 있다
저 옥천군수가 있다 그러면 지네들 시군했다가 지구단의 격을 지정과 병을 지네들 입안했어. 이것만은 지네들 직접 결정한다. 이게 중요해. 도사가 가서 신청해서 도사한테 결정받은 게 틀려요. 4번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꼭 봐두세요.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여기 봐봐요. 이 저 아까 교룡씨라든가 옥천군수가 자기 책에서 지구단의 격을 지정과 변경 지구단의 계획 수립 변경을 자기들이 위반했어. 도시고 위반했다면 직접 자기들이 이 절차를 써 결정 시험하면 돼요. 충남 도사한테 결정 시험할 필요 없어요. 알겠나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 봐봐.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까 뭔만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이것만 해. 다른 것은 자기들이 위반했다면 자기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도사님한테 결정 신청해서 도사 협의 심의를 쳐서 결정 오셔줍니다. 뭔만 시장수가 직접 자기가 만들었다면 자기가 결정한다? 지만, 지만. 꼭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12번. 자, 이것은 22페이지 있는 건데, 도시 군가리기다? 틀린 거. 1번. 맞은가, 찐가 봐보세요. 아, 1번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그냥 읽어두시고. 1번 중요한 거 아니에요. 2번 중에.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3번 중요합니다. 맞을까 틀까요? 맞아요. 개발 지원국 지정화 평균 오직 누구만 결정하냐? 국장만. 4번 중요해요. 수산자 보호 지정화 평균 누구만 결정하냐? 해양수산부. 아주 중요해요. 5번 입주기제 최소계획 지정과 입주기제 최소계획 개간한 도시군을 누가 결정하냐면은 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워버리고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결정권자에다 줄 것이고 단 시장 순체 그래 이 입주규제 최소계획 지정합병 입주규제 최소계획 결정은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합니다. 이때 도시군관리 결정권자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뭐 시도사 이렇게 속뜻을 내포하고 있다. 근데 저 옥천군수, 옥천군수 뭐, 계룡시장 지정 못 합니다. 결정 못 합니다. 자, 이게 한식으로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조문에는 국장이 한다라고 됐지만, 부칙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부칙에. 자,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서 보면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보면, 자, 도시 군가역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조금 전에 안 했죠?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의 지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국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국가계획과 관계없으면 시도사가 결정해서 시가 조정을 지정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할 때는 국장만 한다는 거 아시고 2번 조금 전에 설명했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맞은 것 같으니까 2번. 들렸죠?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단위 교육 지정에 대하여 도시군관을 위반했다면 그 도시군관을 누가 결정한다? 자기들이 직접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도의사에게 결정을 시행한다 지워버리고 직접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그래야 되죠. 직접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가를 결정한다. 됐죠? 자, 조금 전에 3번 했어. 봐봐요. 이 시도사 갈 때, 이 결정할 때 협의 걸쳐 심의 걸친데 이 심의는 도시군의 심의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하고 4번을 잘 비교해 드셔. 4번이면 시도사가 무엇을 결정할 때는 공동심의를 치냐? 공동했다고 하면 심의했다고 하면 4번. 공동심의 동안을 찾아요. 찾았나요? 그래,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여섯 가지 내용 중 바로 시도사가 협의에 심의 걸쳐서 결정할 때 이 심의는 도청에 있는 또 시청에 있는, 시도청에 있는 지방도시 심의 걸쳐서 결정 것이에요. 지방도시의 심의. 지방도시는 단독심의 거쳐서 하는데 여기 봐봐요. 이런 것들 다 지방도시 단독심의야 단독심의. 근데 여기 있는 것 중 지구단위계. 이 지구단위계를 시도사 결정할 때는 지방도시심의 당연히 걸쳐요. 걸치는데 지방도시계 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건축의 심의도 꼭 걸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봐봐. 지구단위계 구역에다가 만드는 지구단위계 있잖아요. 이 지구단위계에는 필수 포함용으로서 이 안에 들었을 기반시설 배치금을 꼭 집어넣고 이 안에 들었을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채널 꼭 집어넣어서 담아라 그랬어.
이런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의 위원들이 잘 몰라. 건축위원회 소속인 위원들이 잘 알아. 그래서 건축의 심의도 꼭 거치게 돼 있다라는 것이 4번에 들어있는 속뜻이니까 4번을 잘 읽어두세요. 지구단위 계획다 펀치 잡아.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단독심이다 공동심이다. 공동심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통과하고 14번 보겠습니다. 14번도 아까 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요약집 22페이지 있는 건데요. 자, 이 다음 도시군가격 중 국장, 해수장이 결정하는 도시군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누가 결정한 한번 써보세요. 국장 쓰고 2번은요. 국장이 입안한 것은 자기만 결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도 누가 한다고? 국장. 4번은요. 아까 했어.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 조정을 정하고 평가할 누구만 해? 국장. 근데 5번은 수산량 보호 지정은 누가 해요? 해양수산부 장관. 그렇죠? 해양수산부 장관. 근데 2번 봐봐. 2번은요. 바로 도시장 공구역 정합형은 오직 시도사하고 대도시만 합니다. 그래서 시도사 대도시장을 써놨어요. 3번. 3번은 누구만 한다고?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만 이렇게 써놔요. 대도시장만 결정합니다. 국장도 손 못 댑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는데 15번은 지문 딱 3번하고 4번 보겠어요. 다른 것은 반복되고 있으니까 의미가 없어. 시간 남으니까 반복되고 있어요. 자, 3번, 4번 보겠습니다. 잘했나요? 특광, 특특, 시장수는 도시군가를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용대의 도시군가상 사항을 자세히 밝힌 텀이 그것도 줄 거예요. 지적이 표시된 그서부터 도면까지 이걸 약자로 지용됨이라고 써요. 지적이 표시된 지용대의 도시군가상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걸 말한다고? 지용되면. 지형되면은 지형됐다 표시합니다. 지형됐다 하면 지독도 이렇게 바깥에서 출제한 바 있어. 그럼 틀려요. 그 다음에 4번. 대도시장을 제한 50만 명의 시장과 군수가 지형등을 작성했는데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았냐? 도의사한테. 이거 중요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로 안에 있는 친구가 더 중요해. 대도시장이 지형등을 작성했는데 승인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근데 시험에 대도시장이 지형등을 작성했다면 도의사한테 승인받는다 이렇게 한번 시험 나왔고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는다 이렇게 나왔고 그건 틀린 거예요. 대도시장은 지형등을 작성해서 스스로 확정고시하기 때문에 절대 승인받지 않는다. 그걸 거기서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넘어갔죠. 넘어가셔서 바로 17번에 지문 1번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고 1번, 17번에 1번. 지문 1번은 우리 요약집 46편인데 이걸 기득권 보호라고 그래. 기득권 보호. 뭐라고 한다고? 기득권 보호. 여러 번 했어 이거. 자,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당시에 이미 그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 착수한 자인데요. 착수한 자는 기득권 보호하다 계속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는데 뭔만 하면 돼? 신고해요, 허가해요. 아무런 조치 없이 해. 신고 조치. 그래서 신고 없이 틀렸어. 없이 가라 하여야. 신고하여야. 없이 지워버리고 하여야. 신고하여야. 신자 앞에 있던 자. 그러면 오늘 시가와 조정기다라고 결정하셨다면 그날부터 몇 개월 내에 신고해야 돼? 그래, 그따 신자 앞에 있다 3월 3개월이네. 이 정도는 떠올라야 돼요. 3개월. 몇 개월이네? 3개월이네. 3개월이네. 이게 떠올라야 돼. 거기 시가와 조정 밑에다 또 써봐. 시가와 중 밑에다 수산자원 보기도 똑같다.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똑같다. 알죠? 이걸 우리는 시소개라고 그랬어요. 시가와 주인이 됐던 수산자원 보호구역 있던 똑같아 기득권 보호는. 그런데 그 위에다 또 써요. 그 위에다 시가와 조정구역 위에다가 정비구역 써봐. 정비구역하고 도시개발구역 여기는 30인의 신고 이렇게만 쓰면 알 거예요.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정비구역하고 도시발구역은 며칠에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다고? 30인에. 시가와 주민과 수산연구 몇 개월? 3개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해 되죠? 자, 그 다음에 18번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8번은 우리 요약집 26페이지 있는데 지용도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1번 맞춤 같은 거 봐보세요. 좀 말이 안 맞아 이건. 시장 밑에다 대도시장은 지역 그렇게 써요. 지문이 매끄럽지 않아. 선생님이 잘 모르고 있어요.
치장 밑에다 뭘 써라고? 대도상을 취해 그렇게 써놔요. 그래서 대도상을 취한 50만 명의 시장과 군수가 직원을 자산을 도사에 쓰는 맞습니다. 대도상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대도상을 취한 시장 하면 몇십만 미만을 말해? 50만 미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단의 교육을 직접 위반했다. 그래서 지네들이 결정했다. 그리고 지역놈을 작성했다면 직접 고시하지. 이때는 승인받지 않습니다. 2번은 시장 군수가 지구단의 교육을 위반해서 지네들이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지역놈을 작성했다면 그때는 도부사한테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 고시한다. 3번. 아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고시된 지역놈이 우리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 그러면 특강특특시장에서 열람을 시켜주는데 지역놈이 고시부터 30일에 신청한다 틀렸어. 30일에 신청한다 날려버려. 30일에 신청한다 지워버려. 그 자리에다가 기간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기간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5번은 지형됐다 체크합니다. 지형도. 시험이, 자, 5번, 지형됐다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다 써. 지적도 써서 X 쳐, 지적도. 지적도를 바깥쯤 틀려요. 그, 지금 지형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시 국나사를 자세히 밝힌 도면, 그것까지 줄 거예요. 지적이 거섭도 시작해서 도면까지 줄 거 봐요. 지적이 거섭도 도면까지 줄 거예요. 도면까지 줄 거였다면 지형됐다 세자였다 동그라미. 네모 치고 마지막에 도면 할 때 면했다 네모. 그래서 지형 도면 이거 합성하셔서 지형 도면이라고 그래. 이해돼요? 시험에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 지형 도면이란 지적에 표시된 지적도의 도시 군가성을 자세히 밝힌 도면에 만든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지적도가 아니라 지형도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